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12월 7일 장 마감 후 오후의 녹화분입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일자를 갖다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워낙에 시장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밤 유럽과 미국 장에서 시장 흐름이 실제 어떻게 될 것인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뭐 궁금한 그리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눈 이 토론이 또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 녹화 일자와 시간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그리고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혁 센터장님과 지금 시간을 갖고 보냅니다.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든을 따라가는 투자 아이디어는 네, 진행자인 저로서는 조금 뭐 예, 어쨌거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의 의미와 시사점, 동학 서학 개미들이여 주식 투자 쉽던가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최양호 박사님께 한번 네. 점심은 한 절반 다 결제하셨습니까? 점심 약속. 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 끈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 끈은 놓고 있지 않다. 12월 8일이 이제 세이프 하버데이인데. 세이프? 세이프 하버데이. 하버데이. 그래서 이제 앵커를 내린다 그래갖고 이 당선 유력자에서 이제 이 주에 선거인단은 일로 갑니다 하면서 주의회 의회에서 인정하고 공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거기가 돼야지만 2월 12월 14일 날 드디어 이제 주 도시에서 주도에서 선거를 함으로 해서 아, 워싱턴 DC 이제 선거인단들이 예. 근데 뭐 지금 한 30여 개 지금 트럼프가 선거 저 소송에서 관련된 소송에서 지금 지고 있죠. 지고 있는데 증거를 내려 그러면 오늘 정도 내놔야 되는데 뭐 증거는 안 내놓고 있으신 것 같은데. 증거는 예. 그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전략들이 있겠지만 뭐 오늘에 뭐 진짜로 놀라운 증거가 없다면은 일단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는 지금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세이프 하버 데이. 세이프 세이프 하버. 하버. 한국. 아, 한국. 예. 예. 그게 지금 12월 8일이라면은 오 예. 그렇다면은 그러네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그 날짜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뭐 점심 이렇게 사셔야 되는 우리 최 박사님은 그냥 속이 따가우실 테니까 우리 김종인 센터장님. 바이든 당 유력 당선 유력인 뭘 하겠다고 그동안 얘기해 왔습니까? 그분은 뭐 도통 유세도 잘 안 하고 네. 뭔 얘기를 한 게 잘 저는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까지 네. 해석해 왔던 건 뭐 크게 보면 줄기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친환경, 소위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더 육성하겠다라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 뭐 이 두 가지가 결국 경제로서는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세금 증세. 네, 뭐 증세와 관련된 네. 얘기인데, 근데 뭐 증세가 당장 되기는 어렵다는 건 뭐 다 아실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소위 이제 이런 그린주들이 과연 미국 핵심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키우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서 유럽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끌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것에서 어긋나다가 바이든 대통령 때는 다시 이제 동참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효율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태양광이나 풍력은 보조 전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과연 주전력으로 특히 우리가 5G 시대, 6G 시대에 엄청난 에너지, 더 폭발하는 에너지 수요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과연 그린 에너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수소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소에너지 쪽으로 가는 과정이 수소. 네, 과연 그렇게 스무드하게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에 지금 뭐 소위 많이 올라간 태양광이나 풍력은 저는 반찬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은 주력은 수소 에너지인데
이건 아직도 수많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이든 시대에 석유 기업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 그 남부 쪽에 있는 석유 기업들을 죽인다? 미국의 고용에 가장 양질의 고용의 절반을 날린다는 얘기거든요. 셰일오일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셰일오일을 네. 포함한 모든 에너지 기업들의 네, 네. 만약에 그 비중을 줄여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고용이 아시다시피 별로 돈을 별로 못 법니다. 그다음에 뭐 배당도 줄 만한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바이든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 바이든도 큰 기조는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 기조로 가기 위한 것은 정말로 장기 그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것은 바이든이 정말 이 시기에 뭘 할 건가. 제가 보기엔 그냥 기반을 다지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랠리를 보였던 뭐 태양광, 풍력, 소위 그린에너지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종목마다 차별성은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수익 실현을 좀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다만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정책주 따라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는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두 번 임기를 하시는 기간도 짧습니다. 8년 자체가 짧은데 이거를 지금 자기 단, 그러니까 뭐 다음번에 이제 바이든 당선 유력자는 다음번 선거에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게 의문점 1번이고요. 2번, 앞으로는 스마트 홈까지 가면은 이 뭐 한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은요,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능하느냐?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이 어떤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들을 조금 지금부터 하시고 1월 21일 날 이제 뭐 취임식 이후에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갈 정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의 정부는 평등, 공정 이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정요? 예. 공정? 예. 바이든이? 바이든입니다. 균등. 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뭐 단언컷 말씀드리는데 경제팀 인선하는 걸 보면 성장에는 관심 없습니다. 균등. 이거에 관심 있는 뭐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로 지금 다 넣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잘 아시지만 뭐 번스타인. 번스타인 사회복지학 학위를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평등이에요. 그다음에 또 누구요? 헤레보시 거기는 이제 힐러리 경제 보좌관 했는데 거기서 온 친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노동자 임금 존중 그다음에 임금 불평등 해소 이것이 전체 팀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지 성장하고는 절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노동 문제에 굉장히 중시돼 있고 심지어 제네 레일런 우리가 알기에는 굉장히 뭐 통화주의자로 생각하는데 뼛속까지 뭐가 이 가장 중요시 하는 사람이냐면 이분은 첫 번째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신경을 쓰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네 옐런을 왜 바이든이 썼느냐. 이거는 뭐 이제 모든 사람이 아는 이제 비밀이 됐어요. 제네 옐런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증세입니다. 옐런이요? 증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증세를 한다는 게 자기 공약이었고 그걸 시기를 좀 늦춘 부분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스테파니 버니 샌더스의 보좌관인데 이 친구가 지금 들고 와서 바이드노믹스에 지금 아주 큰 축을 만들고 있는데 이론의 배경은 MMT입니다. 현대화폐이론. 그럼 돈을 풀어서 그걸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 게 지금 경제인선팀의 전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뭐 그린 이거는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린 is 그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를 그린백이라고 해서 그린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린 is 그린이 지금 되기가 힘든 이쪽의 경제의 포커스는 평등, 그다음에 균등,
성장보다는 균등에 맞춰진 부분들이 아마 주류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어린 기대를 해봅니다. 중임제가 허용되어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 난 다음번에는 안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취임과 즉시의 레임덕인데 그게 사람 심리인데 알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진행자가 왜 저렇게 자꾸 뭐 토를 다루냐 하시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바이든의 공정 뭐 이러니까 지금 요즘 이렇게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과는 좀 매치가 안 되는 단어 같기도 한데다가 글쎄요 증세는 하는데 그거는 MMT를 현실화시켜서 돈 찍어서 뭐 세상 편하게 산다니까 예 뭐 굿럭을 외치면서 바이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이제 1부 마지막에서 이제 달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우리 김정은 센터장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히 뭐 비트코인으로 간다 하기에는 뭐 비트코인 오르는 거나 주식 오르는 거나 뭐 최근 들어 11월 한 달 동안에 뭐 유가 오르는 거나 별반 뭐 한 달만 봐서는 별 차이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2017년도에 보였던 비트코인의 그 빅랠리는 2017년 소위, 네, 소위 이제 성난황소가 뛰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근데 지금도 오르는 것만 보면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기관이 뛰어들었다라는 것이 일단 다르고요. 네, 네, 네. 지난번과 다른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것은 비트코인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통화의 수단으로 화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 척도의 그 하나의 뭐 이 수단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이라고 하는 게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귀금속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그런데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기업들이 디지털 통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중국은 대놓고 지금 CBDC를 예, 시도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통화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하죠. 네. 그러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 그게 전 세계 디지털 통화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전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뭐 이게 뭐 범죄도 사용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분명히 제한된 자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향후 디지털 통화의 가치를 척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가장 핵심 철학은 제 생각에는 보면 디지털 통화의 베이스가 되는 가치 척도로서의 가치를 지금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자산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나타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사재기를 했던 그때와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시티 누가 얘기했던 뭐 30만 달러까지 갈 것인가 그건 뭐 전 뭐 가능성 어느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는 게 값이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네.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면 네. 금이 지난 100년간 가장 가치의 그 물가 변동에 둔감했던 자산이었던 것처럼 향후 디지털 통화는 어떤 게 생기더라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나 비트코인은 일정한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본 상황에서 일부 기관에서 거기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박사님 죄송하지만 네. 우리 저 김정현 센터장님 뭐 자주 같이 좀 나와주십시오. 제가 아니, 제가 저, 제가 그만... 제가 그냥 오늘 막 팍팍 꽂히는 게 많아가지고 친정집에 오니까 팔팔 날아요. 자주 저 초대를 하셔갖고 저걸 하시고 저는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2017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지? 블록체인이 뭐지? 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진짜 그야말로 확 한번 했다가 그때 우르르 또 이제 무너져서 그렇죠. 또 이렇게 좌절도 하고 애증이 섞여 있는 것이 이쪽 시장인데 이제 뭐 다 이겨냈어요 세월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이게 떠오르네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네. 그러니 뭔가 사실 금하지만 금덩어리 어디 하나 있어봐야 타이타닉 상황에서는 금덩어리 하나보다 그냥 삼다삼백이 더 좋아요. 그렇죠. 버티기에는. 그런데 금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같아요. 마치 달러 뭐 몇 온스당 1달러는 금 몇 온스 24온스였나 32온스였나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고정해놓고 1달러당 도이치마르크 얼마 프렌치프랑 얼마 고정 환율로 갔던 게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이 금자리에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 이 말씀이네. 그러니까 금태환 제도에서 달러의 가치가 확실해지면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오는 과정. 그다음에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그 다음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 소위 이제 시카고 학파가 얘기했던 통화 과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그러했듯이 네. 나중에는 정말로 뭐 아마존 코인이 됐든 뭐 구글 코인이 됐든 그게 뭐 세상을 지배할지 모르지만 네. 그 중간 단계로서의 디지털 통화의 어떤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뭐 안정성 측면이나 소위 희귀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네. 입장이 뭐냐면 화폐로서의 이 뭐 안착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서는 확고한 자리를 맞췄다. 네. 지금 이제 금태환 얘기 중단한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도 금이 온수당 20불, 30불 하던 것이 80불까지 이제 올라가는 예.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과정이랑 지금 비트코인이 지나가는 과정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때는 두 번의 이 침체기와 세 번의 상승기를 갔습니다. 이 금이. 그런데 그 모양을 그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 요번에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자산으로 보겠다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이 분명히 여기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산으로서, 그러면 자산으로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자산에 관련된 투자 방식으로 여기는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상승기, 세 번의 침체기가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상승기에 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티는 즐기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주식, 비트코인 뭐 이거 말고 또 이렇게 한번 길길이 뛸 만한 어떤 자산 시장 뭐 떠오르는 거 아니면 눈여겨보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최근 들어서는 다 오르고 있죠. 뭐 안 오르고 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오르고 있는데요. 뭐 곡물도 오르고 그다음에 유가도 최근 들어서는 예. 뭐 계속 움직였고요. 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금속도 구리 같은 경우가 미스터 쿠퍼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안 움직이는 자산은 없다라고 보셔야 할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과연 물가를 자극할 정도까지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네. 네.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 전 세계 물가를 자극할 정도로 만약에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세계 경기와 관련된 또 금리와 관련된 문제로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질문해 주신 바에 의하면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구리, 그다음에 상품 중에서는 소맥,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소맥? 네. 밀? 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소위 이제 헤드라인 물가를 건드리는 수준까지 만약에 밀고 올라오게 된다면 과거 유가가 물가를 들썩였던 것처럼 뭐 그 정도의 수준까지 뭐 밀고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산은 투자하시든 투자하지 않든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농산물이 제일 지금 위험한 자산이라, 그러니까 뭐 더 희귀한 자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농산물 가격이 상방 리스크가 있다 이 말씀이구나. 네. 예. 왜냐면 뭐 요 봄에 네. 이 파종할 때 그때 예.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사실 사람 이동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사실 서부 유럽에도 굉장히 큰 농장들이 많고 농산물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동부 유럽에서 200만이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자, 그런데 수확 시기가니까 또 아직도 팬데믹이 안 돼서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고는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되고요. 또 지금 갖고 있는 유통되는 재고가 지금 중국에만 들어가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된 이 뭐 수급이 굉장히 지금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농산물 관련 물건들은 지금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예. 시진핑 주석이 잠반 당기면 죽여 이랬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뭐 딱 한 군데만 하신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농산물 이쪽에 곡물 TF 뭐 ETF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유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일부에서는 저걸 했는데 저 우리 시장 중심으로 살폈는데 이제 워낙에 우리 또 해외 투자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 지금 이제 달러가 좀 시원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11월 12월 중에는 이 미국도 사상 최고치 경신이긴 한데 막상 차트를 보면은 꼬물꼬물꼬물 뭐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최고치 네. 경신이에요. 우리 한국이나 대만하고 달라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미국 쪽에 미국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리 김 센터장님 먼저. 저는 뭐 지수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변수가 너무 많은 양상이어서 뭐 하나만 지금 터져도 단기적으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은 내년에는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기는 서서히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내년도 미국 시장 투자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저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고리를 잡아라. 성장하는데 그나마 덜 오른 쪽이 어디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지금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제가 아마 4년 전? 3년 전? 그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이제 그때는 앞서간 것 같은데 5G가 전 생각보다 일찍 열릴 줄 알고 5G 시대로 가면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서버단에서부터 소비자단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해킹이 발생할 가능성이 서버단에서부터 엣지 클라우드단, 그 다음에 그것을 운송하는 그 중간 캐리어, 네. 마지막으로 소비자단까지 모든 영역이 전부 해킹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영역을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네. 시스코가 보호할 거냐? 통신사가 보호할 거냐, 아니면 개별 그 단말기를 만드는 회사가 보호할 거냐의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데이터의 오감 속에서 해킹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방어의 중요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내년도 주목해볼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 쪽에 있다. 그것도 사이버 보안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사이버 보안의 ETF인 핵은 지금도 뭐 차트가 그거예요? 네. HACK라고 불리는 핵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보안 주들의 ETF인데요. 네. 자, 이것이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게 시스코, 팔로알토 같은 솔루션이면서 기존의 하드웨어도 담고 있는 양상이고요. 스플렁크처럼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급하게 상승하는 중소형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블랙베리 같은 또 세일포인트 같은 여러 다양한 성격의 이 보안주들을 모두 품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특정 보안주를 투자하시는 것은 전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단부터 소비자단까지 워낙 이 넓은 범위의 보안을 해야 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각각의 과정에 모두 연관이 있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ETF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네, 계란 하나 고르지 말고 그냥 계란 바구니 포트폴리오로 사라. 이 산업 자체를 사라라는 말씀을 사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박사님. 네. 저렇게 뭐 좀 섹시한 거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저는 종목은 잘 모르는데요. 네. 서학개미 분들이나 동학개미 공이 어떻게 네. 하셔야 되냐면 내년에는 무조건 시총이 굉장히 높은 종목을 사시는 것이 내년대는 지수 올라가는 거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적이 개선될 때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양수 겹장의 그런 포지션 포트폴리오를 짜실 수 있다 생각해서 내년에 딱 한 가지를 지키셔야 된다는 건 시총 얼마나 크냐 이것을 갖고서 판단을 하시면 내년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지금까지 잘 달려온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계속 그쪽 그런 쪽을 더 사랑하라. 근데 지금 지난 올해에 이 장이 어떻게 보면 계속 돌았어요. 순환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더 올라올 부분들이 사실 시총이 큰 거기가 아직도 여력은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자 정리를 해드리면 내년도 상반기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좋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시총이 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저도 이렇게 뭐 비슷한 얘기지만 한 가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퀄리티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시총과도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만 단순한 퀀터티가 아닌 퀄리티가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오늘 그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아시아나항공, 두산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왜요? 다 해당된 종목들이 뭡니까? 전부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식들이죠. 빚 많고 산업이 회복되면 살아날 수 있으나 산업 회복이 둔화되거나 뭐 M&A가 중간에 삐걱거리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주식이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오늘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약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모든 에너지는 동일한데 만약에 공을 띄워놓으면 띄워놓을수록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고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는 올라가지만 위치 에너지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처럼 지금은 두 가지 모두 다 견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무구조의 탄탄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시총 말씀하셨지만 시총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업에서 넘버원 종목이 지금 우리가 뭐 팬데믹 상황으로 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2020년도 상반기장에 분명히 경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퀄리티 주식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으로 박사님, 김센터장님 순서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박사님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 네.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마켓리드에서 박사님 하셨던 말씀 중에 조금 더 추가 부연 설명 내년에 축년 설 지나면 축년 소축자 축년이 온다는 그 네. 그거 관련해서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한 번만 더 복습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네. 김 센터장님은 박사님 말씀 끝나시면 모처럼 진정 오셨는데 제가 못 끄집어낸 못다한 이야기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라는 게 시작된 게 사실 오일 쇼크입니다. 오일 쇼크인데 네. 이게 1985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근데 그게 축년이에요. 1985년 오일 쇼크. 예, 그때부터 플라자 협의도 있었던 때인데. 네. 85년은 플라자. 85년 네. 플라자 저거 진짜 네. 73년. 아, 막 정확하시네. 네. 그해 혹시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85년생. 아닙니다. 그때만 머리만 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IMF 정축년. 아, 그게 97년도거든요. IMF. 예, 네, IMF. 우리 한국 외환위기 왔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축년인 2009년도. 하하. 아, 모기지. 이렇게 전 세계 금융위. 그 다음에 내년이 근데 신축년이에요. 2021년.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아무 근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경제의 순환, 주기순환설에 의하면 이게 맞아 떨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건 것도 많은 이 참 신중론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저랑 친한 짐 로저스는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부채에서 온다. 근데 우리도 지금 부채가 뭐 굉장히 걱정이 되면 외국도 그런 부분 미국 뭐 쌍둥이 부채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내년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려 그러면 또 가서 조금 이제 보고 옵니다. 또 사주팔자 보시는 분들한테 내년은 금의 기운이 이제 굉장히 센 뭐 부분들이 있어서 잘 하셔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하여튼 이제 앞으로 나와서 굉장히 이거 똑같은 얘기 많이 드릴 텐데 내년에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건 반도체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90조 외환위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오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반도체 슈퍼 호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번 전조현상으로 나와서 반도체가 고공행진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었죠. 구조조정도 못했고 초호황 장기간 초호황에 들어간 듯이 우리 경제가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부터 벌써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외국인 수급들이 오고 수출이 잘 되면서 끌고 가는 부분 내년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반도체 착시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또 우리 최 박사님 또 1부에서 2부 거의 뭐 말미까지 약 주시다면 마지막에 또 병을 주시네요. 네, 우리 김정현 센터장님.
네. 저도 공교롭게 삼성전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아하. 했는데 네. 그 삼성전자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벌써 5주째 강한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제 지인들 중에서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했습니다. 저게 지금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올해 초라는 거죠.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에 저점을 그 기록할 때 이때쯤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을 때? 네네.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주식 뭐 사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일단 첫 번째 욕먹기 싫어서 삼성전자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뭐 일단 책임에 좀 자유로우니까 삼성전자가 뭐 망할 게 없다니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산 것 같습니다. 그 속으로는 다 욕했겠죠. 저 녀석이 면피를 하려고 삼성전자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보안주를 말씀드렸는데 이 보안주가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달부터 스탠드얼론으로 가는 네. 첫 번째 단계를 밟게 되는데 스탠드얼론으로 가게 되면 이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B2C에서 B2B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B2C와 B2B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음흠. B2C 때는 한 사람이 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그 불만에 대해서 덤벼들어도 큰 힘이 발휘될 수 없지만 기업 대 기업으로 사업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커지죠. 질이나 네. 서비스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5G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메모리다. 그게 비메모리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세트 수요부터 부품 수요까지 모두 폭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화 오면 제가 이제 되려 묻습니다. 그때 사라고 할 때는 안 세고 지금 왜 되묻냐고 묻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저한테 다시 되묻죠. 네.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사라고. 네. 그러면 지금 사면 물리지 않을까?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물린다. 100% 물린다. 근데 물리는데 왜 사라고 하느냐? 성장을 보고 최종 가격을 보고 사야 주식을 살 수 있지. 네. 지금 내가 이 가격에서 얼마가 올라가고 얼마가 빠질지를 계산하면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7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사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이 적어도 6G가 터지는 한 5년, 10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기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기술로의 서서히 인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차세대 반도체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차세대 반도체로 가려면 누가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돈 많고 가장 기술이 그래도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 30년 세계를 지배해온 인텔이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게 TSMC,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까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과정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시총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시총 430조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먼 미래를 보면 여전히 시총 430조는 굉장히 싸 보인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릴 수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삼성전자도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사서 물리는 것이 그렇게 정 억울하다면 그러면 분할해서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올해 연초에 방송하실 때 제가 몇 번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뭐죠? 방맹이 짧게 잡고 휘둘러라. 방맹이 짧게 잡고? 예. 뭐 올해 초에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내년 초도 타법으로 가셔야지 방맹이 길게 잡고서 홈런 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도 방맹이 짧게 잡고 가시는 것이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예입니다. 네. 근데 뭐 올 한 해는 지난 3월, 4월 그 무렵에는 방망이 짧게 잡고 쳤는데 이게 퉁퉁퉁 튀어서 홈런 됐어요. 아니, 거의 그 뭐 뭡니까? 저 레이크 물수제비 튀다가 그 홀인원도 나오던데 그 짝이에요, 이번에는. 올해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볼 때 분명히 네. 이걸 아셔야 돼요. 첫 올해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개장하면서 나온 그 숫자는 2200부터 시작한 장이에요. 예. 그게 1475로 떨어진 것 잠깐의 그런 충격이 온 거지 사실 우리가 2200부터 생각을 해서 그것이 2700까지 오는 과정들을 봐야지
한번 들어갔다 나온 부분들까지 겹쳐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근데 떨어지니까 그때는 저가 매수했죠. 그러면 이거는 방이 길게 잡고서 계속 오래 가셔야 되는 거지만 2200에서 시작했으면 지금 연말까지도 방이 짧게 잡고 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사 말로인데 여기서 뭐 말로는 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그렇죠. 단타라도 네. 투자를 불러드리는 게 점수 따는 게 역전 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뭐 한 시간이 휘딱거리면서 가도 될 만한 그런 그거였습니다. 어느 분 재밌게 참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최양호 박사님하고의 그 방송을 보시고 약수터 아저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약수터 아저씨들 옆에 그래도 또 좀 젊은 우리 김종인 센터장님께서 방송 분위기 풋풋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월 7일자 오후에 녹화본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지수 선물 흐름이나 유럽 증시 그리고 환율이 조금 단기적인 출렁거림과 변동성 확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내용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 마켓리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